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지식인 가운데 한 분이 바스티아라는 그런 상당히 자유주의 색채가 강했던 그런 학자분이 계시고 이제 그분이 남긴 아주 짧은 고전이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정말 그게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뭘 주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이제 요지는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 읽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소개하게 되면은 세상에는 좋은 경제학자와 나쁜 경제학자가 있다. 여기서 좋은 경제학자는 좋은 정책 위반자, 나쁜 경제학자는 나쁜 정책 위반자, 혹은 좋은 시민, 나쁜 시민을 알 수 있죠. 좋은 경제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를 감안한다. 그러나 나쁜 경제학자는 항상 혹은 늘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세계사에서 이름들 좌파 정부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같은 그런 좌익 정책을 강행했던 나라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게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서 강행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고 자연계를 여러분들 관통하는 일종의 법칙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정책 위반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적으로 겸손해서 지금 당장 발생하는 1차 효과, 눈에 보이는 효과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접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1994년 무렵에 북한의 여러분들 그 소위 전당대 큰 그런 여러분들 간부 학대 회의에서 김일성이 대노하는 것을 여러분들 육성으로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김일성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김책동무, 예, 아주 유명한 이름 김책공들이 유명한 김책동무를 여러분들 지칭해 가지고 내가 선박을 몇 척 만들어 하고 뭘 만들고 했는데 왜 그게 다 시행되지 않냐, 내 꿈이 인민들에게 여러분들 흰 쌀밥하고 고깃국을 먹이는 건데 그거 당신들이 무능해 가지고 여러분들 안 된다고 그렇게 질타하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 여러분들 김일성이 죽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김일성의 머리에는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게 되면 그냥 만들면 다 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확보해야 되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는 만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물건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김일성은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의과대학 정원이 3,500명인데 2,000명을 늘리게 되면은 2,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서울공대, 연대, 고대 몇 개 공대를 합친 그런 인력 정도다 이야기죠. 이 일을 보시게 되면 벌써 여러분들 이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여러분들 추구하고 있는 1년에 2,000명 정원에서 한 명도 조정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예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귀를 닫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귀를 닫더라도 자 이게 지금 봐라야 이게 그냥 예고편이다. 이게 서울공대에서 지금 이제 서울대학은 1학기 때 휴직을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연대 고대는 2학기부터 가능하다는 신입생이 서울대 의대 반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정원이 확정되는 4월부터는 반수 열풍이 불 거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급격한 정책, 탈원전 정책처럼 이렇게 이런 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항상 우파가 좌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점진적이고 계량적인 뭡니까? 그렇게 개선이나 혁신이었던 것 같거든요. 사람을 늘리더라도 천천히 충격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서울대 실은 벌써 서울대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반수생 오프챗을 열었다고 하는데 오픈챗. 예. 벌써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이런 데서 이렇게 휴직하는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2024학년도 신입생 휴학 신청 현황에 따르면은 5.8% 신입생이 5.8%가 휴학기를 냈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대가 시작일 거라고요. 2,000명이 되면 전국에 뭡니까? 열풍이 불 거라고요. 다 이렇게 뭡니까? 그걸 내고 그냥 의과대학 가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 보면은 윤 대통령이 선택의 자유 뭐 이런 밀턴 프리드만 이런들 책을 좋아하셨고 또 자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런들 본인이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축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념사에 항상 자유를 강조하시지만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 본인이 검사 생활을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식이 가장 확장이 되는 20대 30대에 항상 피의자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좋아하시지만 지시하고 명령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신 겁니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은 유전자 자체가 자유주의적 성향이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고객을 상대로 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시장지향적이고 소비자지향적이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대통령은 평생 동안 지시와 명령을 해오신 분이고 항상 피의자를 다루기 때문에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의사 문제를 다루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이 본래 저런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드는 겁니다. 그걸 뭐 나무랄 수는 없죠. 왜? 평생 본인이 익숙한 대로 사는 거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한 바스티아의 법에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2차 효과라는 겁니다. 2차 효과, 3차 효과가 이공계에 바로 직격탄을 매기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4월 이후부터는 전국 여름 대학 신입생들의 반수 열풍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연세대 경제학과 2학년생인 이모 씨는 학생들 사이에 수능 한번 쳐볼까란 농담이 이미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저는 올해 정말로 수능 볼 계획입니다. 정원 규모가 결정되면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휴학하고 수능을 준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공대의 경우 지역 의대와 입학생의 수능 성적이 비슷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본인이 가고 싶은 의대의 정원 규모를 보고 난 이후에 반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효과, 3차 효과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과대학 정원을 60% 이상 정도 급격하게 올릴 때 이것이 이공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클 것이다 이렇게 경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런 의사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찬성하시는 분들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사 정원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해 집단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은 암묵적 지식을 경청하는 노력들도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우익이 좌익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것은 점진적 개혁 그리고 지적 겸손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우익들이 갖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관점이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